다음에 이제 여기서 때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앞부분은 이제 뭐 숨길래 숨길 수도 없고, 그거는 이제 개인 건강검진 진료 기록 다 떼보면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사해서 추정을 해야 될 부분이죠. 업무적인 요인들. 육체적 과로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뭐 책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제 경험상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뇌심혈관지가 쓰러질 때는 아무래도 정신적 스트레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역시 육체적 피로 누적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즉, 육체적으로는 칼퇴가 나는 사람이 정신적 스트레스만 가지고 이렇게 쓰러졌다고 해서 공단에서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또, 정신적 스트레스는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고, 뭐 대부분 직장인 치고 또 정신적 스트레스 어느 정도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되게 힘들기 때문에, 육체적 과로 요인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지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육체적 과로 요인이 실제적으로도 뇌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가장 위험한 요인이면서 꼭또 공단에서 판단할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육체적 과로 요인도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겠지만은 제가 순위를 좀 정한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역시 장시간 근무죠. 장시간 근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그래서 거의 두 번째죠. 장시간 근무가. 장시간 근무는 이제 과로 판단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고 실제 판정에서도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쳐요. 문제는 장시간 근무는 뭐 조기 출근도 장시간 근무고 연장도 장시간 근무고 휴일 근로도 다 장시간 근무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이런 근무 시간에 있어서는 그 객관적 근무 시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가 되게 어려운 분야예요, 이게. 물론, 출퇴근 기록이 있어서 착착착착 체크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상냥하기 쉽지만은, 저런 기록이 없는 직종이 되게 많죠. 오히려 이제, 옛날 제조업이나 저런 게 있었지, 요즘엔 서비스 비중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판매 영업직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쪽은 이게 근무 시간을, 이렇게, 뭐, 시간에 수당 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괄임봉 형태로 하기 때문에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 근무 시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뒤에 나오겠지만은 되게 쟁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야간 근무인데, 야간 교대 근무인데, 야간 교대 근무의 가장 대표적인 직종이 이제 뭐, 3교대로 움직이는 이제 간호사분들, 뭐, 막, 12시간 맞교대하는 택시 운전사들, 뭐, 그다음에 24시간 격일제 근무하시는 경비원분들, 제조업 중에서도 교대 근무자들 있죠. 또 야간에 투입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다 야간이나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생체 리듬 자체가 파괴돼 버려요, 이게.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뇌심혈관 질환에 확 이렇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야간 근무가 주는 거는 아마 수면 부족이 제일 커요. 이분 낮과 밤이 바뀌기 때문에 낮에 집에서 자면 되지 않은데 한번 자보세요. 절대 잘 수가 없고 요즘처럼 또 택배 많이 다니죠. 주위에 차량 시끄럽죠. 안정적으로 잠을 취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근무 투입되기 때문에 이 피로가 계속 축적돼서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게 법원 판례에서도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3교대 특히 야간 근무하시는 교대 근무, 야간 근무가 많은 간호사 같은 경우 유방암이나 자연유산이나 선천성 심장질환 신생아를 놓을 가능성이 훨씬 더 심각해져가지고 어느 대학병원에서는 집단 산재 신청을 한 경우도 있죠. 이게 간호사뿐만 아니라 이런 직종에서는 이런 게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간 교대 근무. 출장 근무, 자연 출장 가는 것도 근무 환경이 계속 불규칙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이제 전체 육체적 과로 요인의 중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된 육체 노동, 똑같은 육체 근로 중에서도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 일용직 건설 근로자, 조선업 근로자, 제조업, 용접공, 배관공. 이러면 확실히 심혈관 질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제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 강도, 작업의 노동, 이분들은 근무 시간만 가지고 보면 사무직보다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노동 강도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 저분들의 노동 강도가 높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분들이 어떤 작업 자세로, 어떤 작업 환경에서 중량물을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된 육체 노동에서 중요한 거는 작업 속도와 작업량을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냐 없냐. 저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걸 조절할 수 없으면 사람이 계속 뭔가 쫓기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까지 같이 이게 육체 노동과 오기 때문에 뇌심혈관 질환 발병률은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또 고된 육체 노동자분들이 이제 아주 특히 뭐 건설 이용자 같은 경우는 한겨울에도 작업하신다잖아요. 그 노지에서 전혀 냉난방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 인체가 물론 어느 정도 적응하겠지만은 이게 계속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극심하게 찬 데 있다가 뜨거운 데 있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혈관의 이상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육체 노동하시는 분들은 이 작업 환경, 특히 고온 좋은 작업 환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상당히 잘 조사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경비원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 제설 작업하시다가 쓰러진 분들 되게 많아요. 일용직 건설 현장에서도 출근하자마자 한두 시간도 안 돼서 바로 팍 쓰러지는 거 보면 그거는 갑자기 추운 날씨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가가지고 급성심근경색이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장시간 운전 또 육체적 과도요인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장시간 운전은 결국 사고로 인한 긴장 업무죠. 긴장 업무. 운전 그 자체도 상당히 육체적으로 힘든 거지만 사람이 항상 긴장하고 몇 시간을 운전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뭐 시골 갈 때 한 3시간만 운전해도 아 정말 이렇게 조동 운전 때문에 진짜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저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말이 쉽지 하물터러 그 제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까지 가려고 하면은 또 하물터러 약간만 실수해도 대형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진짜 막 바꿔서 막 그런 거 이상한 약물까지 조동 운전 막으려고 이상한 약물까지 마시면서 운전하는 경우도 많죠. 그만큼 이 긴장 업무의 대표적인 직종이 장시간 업무고 장시간 운전 업무고 실제 택시 운전기사, 화물터 기사 이런 분들의 뇌심혈관 질환 사건 접수율이 월등히 높아요. 월등히 다른 직군에 비해서 그것만 봐도 운전 업무는 정말 이렇게 뇌심혈관 질환하고 아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고 휴일 근무에도 토요일 근무 이런 휴일 근무도 육체적 과도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작업 환경 요인 작업 환경에서 봐야 될 게 아까 보온 좋은 아파트 제설 작업 공사장 심근경색 냉동창고도 마찬가지예요. 냉동창고에서 물건 운반하시는 분들도 아주 차가운 데 있다 더운 데 있다 하면 이게 혈관에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심장박동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직종에서도 뇌심혈관 질병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고소작업. 대표적인 게 이제 교량 건설이나 고층 건설 작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H빔 그 위에 딱 생명줄 하나 올라 작업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아참은 추락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막 바람까지 불면은 아무리 안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고도의 긴장 업무이기 때문에 전원 작업하시다가 이렇게 급성심근경색 오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차! 이렇게 실수하면서 떨어지진 않지만 아차한 순간 심장에 벌써 무리가 오는 거죠. 소음도 소음은 직접적으로 뭐 피로가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엄청 가중시키는 거예요. 작업을 하면서 동료 근로자와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소음 그 자체가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막 유발하는 거지만은 뭔가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계속 큰 소리로 고함 질러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현장 그 제조 금속 가공업 쪽에서는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작업 환경도 열악하지만은 전 소음으로 인한 2차적인 재해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소음도 중요하게 우리가 현장을 조사했을 때 소음도 같이 봐야 될 포인트예요. 이게 우리나라 노출 규제는 90dB, 8시간 기준으로 90dB 이상이면은 그 소음성 난청이 올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있고 산업법이 그렇게 돼 있죠. 다음 위험 유해 작업 마찬가지 제조업이나 이런 데 가면 정말
환기 엉망이죠. 환기 시설이 되게 돈이 많이 드는 시설이에요. 이게 배기 환기 시설이. 근데 그거 제대로 하려면 기계에서 여기에 뭐 밀링기 뭐 이런 데서 바로 분진 넣으면 여기에 바로 국소 배기 장치에서 요 주위를 바로 쫙 뽑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계마다 다 돼야 되고 비용이 많으니까 위에 크게 시설을 한 개만 해놓거든. 창문만 뭐 열어놓은 데도 있고, 위에서 이렇게 집중시간에 위에서만 이렇게 한개 있으면 이게 효과도 없거든요. 그런 데서 분진이 일상적으로 날리기 때문에 그런 분진들도 쌓이고 쌓이면 다 면역력이 저하되겠죠. 그게 또다뇌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는 거고, 그래서 환기장치, 통풍장치 이런 게잘 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포인트고, 그다음 위험 작업이 있는지 없는지, 고소 작업이 있는지, 폭발 작업이 있는지, 발암성이나 위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인지, 생명과 관련된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긴장 업무, 정치 스트레스를 유발하죠. 그다음에 안전시설이 전혀 안돼 있는 사업장,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위해 물질, 이런 것도 같이 한번 현장에 나가게 되면 다 주의 깊게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직장 내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제일 어려워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육체적 과로 요인은 자세히만 보면은, 내가 집중해서 자세히만 보면 보여요. 이게 공부 좀 하고. 근데 정신적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것도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사무직, 영업직, 뭐 고위직 임원, 연구직 이런 사람들은 육체적 과로보다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중심인 사건들도 되게 많아요. 저런 거는 이미 체외자는 쓰러져 있잖아요. 죽거나 쓰러져 있기 때문에 말 대부분 언어 기능이 잘안 돼요, 저희들하고. 체외자 스스로가 아 내가 뭐가 힘들었어, 어떤 작업을 할때 이렇게 막 과부하가 왔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이미 우리의 체외자는 이미 우리한테 그런 걸 전달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제3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 거죠. 이 스트레스를 찾아내는 게. 그럼 정신적 스트레스의 대표적 요인들, 이것도 뭐 책에는 없는데 제 경험에서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유형들만 모아봤어요. 일단 그 제자한테 과도한 책임감이 있는 직책에 있으신 분들, 뭐 공사현장 소장, 공사현장 소장 같은 분들도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은 직무거든. 그 공사현장은 특히 민원이 엄청 많잖아요. 민원 많죠. 또 조기에 공기를 단축하는 게다 돈이잖아요, 비용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공사 또 사고가 자주 나죠. 그런 분들은 항상 이게 뭐 긴장하고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뭐 공장장들, 은행 지점장들, 연구 성과를 내는 연구원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이제 책임감 높은 직무에 있으신 분들이 특히 급성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다음에 아무래도 생소한 업무, 늘 사람이 해왔던 업무보다는 안 해왔던 업무. 제 사례 중에는 이분은 이제 설계사였는데, 늘 이 설계사무소는 아파트만 주로 설계해오다가 어느 날 사장님이 병원 설계를 따왔어요, 이게. 병원하고 아파트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 아파트는 한개 도면 그냥 이걸 다, 모든 동이 다 똑같잖아요, 집 구조가. 그러니까 싹싹 뺏기고도 많고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병원 안에는 정말 복합시설이 다 있잖아요, 이게. 중환자시설부터, 재활시설부터, 뭐 애들 놀이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해서 거기에 맞게끔 구조 계산을 다 해야 되거든요, 건물 구조 계산을. 그럼 그런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갑자기 안 했던 업무기 때문에 이렇게 확 이렇게 업무 과부하에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죠. 이게 생소한 업무, 뭐 설계 업무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IT 업무도 저쪽은 계속 신기술이 계속 보급되니까 끊임없이 계속 배워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큰 직종이고, 가끔 보면 보복성 인사 배치로 인해서 우리 판례 이런 거 보면 그죠. 구조조정 하다가 구조조정 뭐 명예퇴직 안 하면은 보복성 인사 발령 쫙 한직에 내보내거나, 사무직을 갑자기 영업직에 발령돼서 실적 못 올렸다는 이유만 가지고 또 정리해고하는 사례 많죠. 그렇게 보복성 인사로 인해서 전혀 다른 생소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쓰러져요. 그다음에 과도한 실적 부담. 금융업이나 영업직 판매직, 저희들도 지금 은행 지점장 벌써 3분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 다 똑같아요. 은행 지점장들이 뭐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직장 같지만은
이분들 주 단위, 어떤 데 심하면 일 단위로 자기 실적을 보내요. 우리 은행 실적을. 계속 본사에서 계속 문자로 체크해요, 이게. 그럼 매주마다 지점장 다 불러서 리스트 매겨가지고 등수 매기고 결국 실적이 계속 낮으면은 다 요즘 옷 벗고 놔야 되는 게 현실이죠. 그만큼 지점장이나 부지점장 정도 되면은 그 지점의 고액 재산 투자하신 분들 또 파생 상품들 요즘은 금융 여신 업무 가지고는 돈이 안 되잖아요. 계속 투자 상품 파생 상품을 팔아야지 이게 은행 또 수익이 되니까 그걸 계속 고액 재산한테 이렇게 판매를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주말에도 막그 경비사 쫓아다니고 이런 게 비일비재한 거죠. 이건 다 과도한 실적 때문에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이 쓰러지죠. 그 다음에 구조조정, 요즘 우리나라 이제 뭐말안 해도 다 알겠죠. 상시적인 구조조정, 이제는 뭐 어느 특정 시기가 없이 구조조정이란 실적이 난 부담. 그럼 직장 내 왕따 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사실상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힘든 거는 육체적 단순 업무 양도 있지만은 진짜 상사가 미워서 회사 그만두는 경우 엄청 많잖아요, 이게. 그게 특정한 상사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의 왕따 분위기가 됐을 때 견디기 힘든 어떤 인간적 모멸감 그런 게 이제 엄청난 직무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경우에도 써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특히 이제 이런 직장 내 왕따나 이런 거는 이제 비정규직이나 여성 장애인 주로 약자라고 본 그런 계층한테서 집중해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업무가 잦은 업무. 당연히 요즘에 모든 회사가 고객 감동, 고객 만족, 이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뭐, 감정 노동이란 그런 용어도 놓을 정도로,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죠. 이런 직종, 서비스 직종이나 AS 수리, 긴급 출동 업무, 택배 업무, 요즘 조금만 늦어도 엄청나게 지금 그거 막 민원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택배기사 보면 저는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해요. 막 계속 뛰잖아. 엘리베이터 뛰고 계단 뛰고 어떻게 그렇게 업무량을 그렇게 주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면서 일할 수 있는 양을 줘야 되는데 우체국 택배 아저씨들도 우체국 택배면 그래도 택배주에서는 그나마 약간 공기업 산하기 때문에 제일 근로환경이 낮다고 해도 우체국 택배에서 지금 1년에 수십 명이 지금 이렇게 몇십 명이 쓰러지거든요. 하물며 작은 택배 회사는 만화나 만화죠. 그만큼 기업끼리 치열한 경쟁이 결국은 계속 서비스 강화로 가다 보니까 그냥 우리도 쉽게 절대 좀 늦었다고 아왜 늦었냐고 이렇게 우리도 조금 불편을 감수할 만큼 뭔가 좀 다들 좀 이렇게 한 발짝씩 굴퇴할 때가 된것 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서비스, 너무너무 싼 가격에 좋은 서비스 요구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 형 동생들이 죽는 거잖아요. 써지는 거냐. 우리 아버지가 써지는 거고. 그 피해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지는 게. 자, 그런 걸, 좀 사회가 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때가 된것 같아요, 이제는. 하청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거는 이제 원청에 있던 결국 부당한 압력이 되게 많죠. 말도 안 되는 뭐 공기 단축, 그다음에 계약 변경.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그 밑에 있는 하청 근로자들은 그걸 맞춰야 되니까. 당연히 업무 과부하가 막 발생하는 거죠. 기타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해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다 보니까 우리가 주 40시간제 도입되면서 아 근무 시간이 우리나라가 확줄 끌어봤는데 지금 전혀 그런 징조가 안 보이거든요.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근무 시간 쉽게 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장시간 업무 다 비정규직 다 대체해내니까. 비정규직이 작아져야지 정규직이 다그 업무를 수행하고 정규직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근무시간 또 줄이고 이렇게 뭔가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데 지금 하청 비정규직이 다 장시간 노동을 그 계층에서 다 수행하기 때문에 이 실제 전체 근무시간은 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히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이 보급돼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업무 엄청나게 보고 많이 하잖아요, 이게. 주일에도 요즘 저희들 입점 자료가 카카오톡에 너무 많아요. 왜? 여기 보면 상사가 어떻게 지시했는지, 언제 휴일에 놓으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이 다 떠요. 그만큼 이제는, 잘 때도, 휴일날 쉴 때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하는, 이 IT의 이 통신기계에 이게 역으로 오히려 편하려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좀 빨리 끝내고 쉬려고 만든 기계가 오히려 이제 우리를 더 올가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이거는 법으로 이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법으로 절대 업무 지시 못하게끔. 사적인 거죠, 저게.